KTV 추억의 문화 영화 33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에 설 작가 강상희 성우 한경화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 서영춘, 곽규석, 구봉서, 배삼룡 등의 원로 코미디언들이 무대 공연을 하는 흑백 영상이 이어진다. 부제, 추억의 문화 영화, 추억의 코미디 스타. 자막, 희극 30년 잔치. 1960년대 동네 영화관이던 텔레비전 앞에 모두를 붙잡아 둔 그들. 그 시절 할머니, 동네 꼬마들까지 이들의 만담과 콩투에 웃었다. 시골 영감을 노래하는 서영춘. 입으로 총소리 흉내내는 곽규석. 구봉서의 아코디언 반주에 배삼룡의 코믹 노래. 그 코미디 전성시대를 이끈 이들이 희극 30년 잔치에서 재치를 뽐낸다. 대한뉴스 1962년 서울 시민회관에서 우리나라의 희극 배우들이 모두 모여서 희극 30년의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무더운 여름철 잠시 여러분을 웃음동산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영춘, 구봉서, 배삼룡의 희극 30년 잔치 흑백 영상으로 무대 공연 장면이 이어진다. 자막, 대한민국 원조 코미디언. 1960년대 코미디언이라는 일반 명사는 배삼룡이라는 이름과 동의어였다. 개다리춤, 이주일과 심형래로 이어진 바보 캐릭터의 원조가 배삼룡이다. 구봉서는 1958년 영화 오부자에서 막내 역할을 맡아 국민 막둥이로 통했으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같은 유행어를 남겼다. 그는 영화와 라디오를, TV와 무대 MC를 종횡무진으로 오가며 사랑받았다. 코미디언 구봉서와 배삼룡, 1972년 여봐, 이리 와요, 여보.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봉서, 1969년 코미디 프로그램인 웃으면 보기 와요의 고정 출연자로 활약하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MC, 영화에서도 인기를 누린 대한민국 1세대 코미디언. 중학교 때 역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배삼룡, 코미디언 이주일과 심형래가 이어간 바보 연기 계보의 원조 코미디언으로 1969년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보기 와요에서 구봉서와의 콤비로 인기를 구가함. 아니죠. 사대주의 사상에 흐르고 있고 또는 당파 싸움이나 하고 복잡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나 이거야. 아니지, 다르지. 아니, 뭐가 달라? 다르지. 아니야. 뭐가 달라요? 그때는 그래도 요즘 같이 우리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진 않았었다고. 아하.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건 또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나 되게 언제 못 빼기겠네. 앞으로 그런 거 정신 차리고 나한테 배우시오. 어떻게 똑똑한지 말이야. 맞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 양반은 하루에 몇 번 넘어집니까? 보통 평균 27번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 친구를 그 헌시짝 걷지 이게 백길로 질르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신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세계 정세가 미묘하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또 우리 힘을 길러서
우리가 저 단결한다면 아마 그런 세계 정세 미묘할 때도 우리를 무서워할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 기르고 합해자는 거. 예. 네. 자, 그런 뜻에서 우리 김산 씨의 노래 천번 우렁차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산 씨. 이봐요. 그 와이셔츠가 왜 이 모양인데 누구 거 빌려 입은 거요? 뭐 빌려 입어? 응. 이래 봬도 이게 외국산이야요. 외국산. 헐렁한 선홍색 셔츠. 왜 이래 기가 막힌 외국산이야. 그래. 아 이게 어때서 그래? 아이 몸에 맞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고 왜 이렇게 커 그래?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만져봐. 보들보들한 게 얼마나 좋은가. 에이그 이거 봐요. 몸에 맞아야지. 우선 품이 커서 응? 와이셔츠가 당신을 입은 건지 당신이 와이셔츠를 입은 건지 분간을 못하겠잖아. 이래 봬도 이게 우리 외삼촌이 외국 갔다 올 적에 사가지고 온 거야. 미국 갈 적에. 아이고, 왜 이래요. 미국이라면 나 좋은 줄 알아요. 아이고 물건이 보통. 왜 이렇게 길어 그래. 아이고. 이게 누구 거예요? 저기 외국 갔다 올 때 사다 줬어요. 외삼촌이 사다 준 거래요. 여보시오 아무리 외국 거고 물건이 좋다고 해도 여보 와이셔츠 같은 남이 입던 건 어떻게 당신 입어? 아유, 목이 맞으면 말이에요. 여의가 안 맞고 여의가 맞으면 여의가 안 맞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아니, 맞았어요. 아유, 그건 네 부족한 말이 맞아요. 남의 입던 거예요? 여보 거 빌려 입은 거 아니요? 어떻게 알아 당신 어떻게 알아? 여보 여보 그래서 남이 나라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를 갖다 따면 이거 국산을 갖다 그르치는 거라고. 국산을 그르치는 거 알아요? 아유 그런 건 빨리빨리 고쳐야죠. 아유. 그럼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맞아요. 네, 그런 걸 적어놔야 된다고. 우리 제도에 맞게. 맞아요. 군수에 맞는 우리 것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봐요. 그러니까 우리 분수에 맞는 그런 제도를 갖다 만들어 놓는 것이 아.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알았어요, 여보. 아유, 네, 저 때리지 알았어요. 마세요. 내가 가서 때려 왜? 싸우지 말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예. 내가 가서 자리 잃을게요. 다 맞춰서 제대로 맞춰가지고 댕기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이게 괜찮은데.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리따운 아가씨 하추라 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추라세. 자막 1세대 코미디 트로이카 붓바라 붓바 붓바바 서영춘입니다. 살살이로 불리며 많은 유행어를 남긴 서영춘. 서영춘은 배삼룡, 구봉서와 더불어 1세대 코미디 트로이카로 통했다.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보기 와요에서 코미디 스타로 떠오른 서영춘. 그들 중 서영춘이 가장 늦게 데뷔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주희를 시작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1980년대 코미디계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서영춘, 1970년대 구봉서 배삼룡과 함께 1세대 코미디 트로이카로 불렸으며 변화무쌍한 표정과 특유의 슬랩스틱 코미디로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독보적인 재능을 가진 코미디언. 울려면 감정을 잡아가지고 씩씩하게 울려. 뭐여 뭐지? 그것이 프로판 가스 터지는 소리요? 다이아 빵꾸 난 소리지? 코미디언 서영춘, 1968년. 다이아 빵꾸. 감정을 잡고 오란 말이야. 감정을 잡고. 전에 한마디 나라고 나만 잡고 시키냐. 아, 네가 효야 내가 답변할 게 아니오. 몰라. 그냥. 내가 아들 여태까지 하는 동안에 답변을 한마디도 쉬었냐? 네가 답변을 해야지 내가 그런 말이 나오지. 여기서 나가자고 꼭 나만 시켜먹는단 말이야. 정말. 확 하셔버려. 그렇게 내 인물이 뜯어먹고 싶은 게 이쁘냐? 혀라 혀. 네가 먼저 혀봐. 한마디 혀. 나 한번 탁탁 받아주면 된게. 아니요. 그냥이가 탁 그런 걸 자꾸 못 가게 잡는 것으로부터 쓰다뛰어. 요 작가사 네가 한마디 쓱 해주는 거요. 춘향아 기다리라. 내가 너를 환영. 네가 이두룡이 해라 그러면은 네가요 멋다 옮겨 탁 어메 하지도 않는데 싹하냐. 자막 70년대 인기 콤비들. 땅딸이 이기동과 말랭이 이대성. 땅딸이 이기동과 비실이 배삼룡. 이기동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쿵따라 땄다 삐약삐약 같은 유행어와 누나를 빙빙 돌리다 뒤로 넘어지거나
용수철 경례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대성의 재미난 민담과 배삼룡의 바보 연기는 이기동과 환상의 궁합을 이룬다. 그들은 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추억의 콤비다. 코미디언 이기동과 이대성, 1972년. 이기동, 1970년대 작은 외모로 땅따리로 불리며 수많은 유행어를 남긴 코미디언으로 말랭이와 비시리로 통하던 이대성, 배삼룡과 콤비를 이루며 활동함. 이대성, 1970년 TBC 신인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여 이기동과 만담 궁합이 좋아 콤비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말랭이 이대성으로 불린 코미디언. 평화가 오는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아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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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제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떠드는군. 여름 장마에 홍수나 쇠를 입는 마을을 보면 산이 벌겋게 벌거수가 된 동네라고 그걸 알라고.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산치수가 잘돼 있으면 그렇게 되면 해마다 풍년이지. 해마다 풍년이라고.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 풍치도 좋고 온갖 산새들이 날라와 노래도 불러주고 홍수까지 막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 그렇지. 밤나무 같은 것은 더욱 좋지. 여기 계속 보자 이거야. 코미디언 이기동과 배삼룡, 1972년. 소문이 바다하다고? 그래, 돈 먹는 거 봤어? 어? 봤어. 봤다. 봤어. 봤다고. 나가 내가 못 봤어도 딴 사람이 다 봤어. 나도 보기야 봤지. 선거 때 돈 먹는 거? 아니. 세상에 어떤 놈은 선거 때 돈 안 뿌리는 놈 봤나? 뭐? 어? 뿌려도 나를 곱게 뿌렸다고. 아니 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자기처럼 지저분하게 뿌리질 않았다고 나는. 50보 100보야. 50보 100보. 돈 써서 감투 쓸 적에는 아 이렇게 감투 떡 쓰고 나면 이제 미처를 뽑아야지. 어? 그냥 있으면 언제 미쳐줘? 미처 뽑는 건 좋다 이거야. 어? 그래. 좋은데 왜 혼자 먹어? 나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하고. 뭘 혼자 먹어? 왜 혼자 먹었어? 먹어? 뭐라 이거야? 들어와. 어, 이게 야, 야, 야. 왜 이래? 같이 놀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는. 응. 뭘 놀아 먹어, 놀아 먹게. 왜 언제 놀아 먹었어? 왜 혼자 먹으려고 해? 언제 놀아 먹었어? 왜 혼자 먹으려고 해?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래요? 아, 참 시끄럽네. 아, 이거 왜 이래요? 자막, 원맨쇼의 달인, 남보원. 1세대 실향민으로 한국전쟁의 폭격기 성대모사를 잘하던 남보원. 그는 원맨쇼의 달인으로 그 시대를 평정한 코미디언이다. 남보원은 역대 대통령 목소리부터 전국 팔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내며 전투기, 탱크, 백고동 기적까지 마이크만 입에 대면 소리를 제조했다. 코미디언 남보원. 1963년 데뷔해 사람과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성대모사 원맨쇼의 달인으로 통했으며 그중 일본 천황, 한국방송이나 한국전쟁 폭격기 성대모사가 뛰어났던 코미디언. 아, 이번에 또 찌비로 나오시는군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해산이 높은 문제 얼마나 높겠을 찌비. 하늘 아래는 자그마한 맥에서 님자도 생각하고 좀 해보다나.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그 못 올라갈 그 종간나 새끼들 어디 계습 집에 사람들 이제 올라간 냉구 그 매만찬동도 뭘 뽑아 나봐이나 하는 게 아니겠습니 이 종간나 새끼 나가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마지막 분이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이리안인데지요. 아 호남산에서 오신 분이군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해산이 높다 하건들 진장 지가 얼마나 높을 것이에. 하늘은 조그만 배가 아니겠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아, 못 올라갈 싸가지 없는 들이 어디 것이야. 사람도 올라가도 너무 튀진 않고 매만 잔뜩 높다. 거의 사람 좀 환장하고 말이야. 참말로 뭘 봐. 보기는. 네, 다 잘 나가다가 뒤가 상당히 흐려집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성우 모집에 해봤습니다만은 당선이 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초청 가수를 모셔봅니다. 아, 제가 성대묘사로서 배호군의 안개 낀 장춘단 공원 1절. 배호의 노래 안개 낀 장춘단 공원. 한번 불러보겠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갯길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곰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것이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떠나가는 장춘단 원로 코미디언들의 공연 장면이 흑백 영상으로 이어지고 그 위로 자막이 올라간다. 지나온 시대,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추억 속 코미디언들. 세월이 흘러 다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의 흔적은 우리를 다시 웃게 한다. 내가 재미있게 말하면 너희들은 웃었지, 슬플 때도 말이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슬프지, 내가 없으면 누가 웃겨주니.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중, 구봉서. 추억의 문화 영화, 추억의 코미디 스타,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